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양상구. 골프 남정은입니다. 아, 오늘은 약간 이렇게 보면 절친 특집은 아닌데 저의 지인이 같이 골프를 치다가 자기를 잘 치는 사람이야. 나오는 누군지 알 텐데 테니스 좀 했대. 그래서 테니스를 배워서 오빠 정도는 꺾을 수 있다. 일단 불러놓고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은 친구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가까이 누워보세요. 예, 지인은. 네, 일단 이쪽 이제 이쪽 분 네, 보라돌인데 이제 안선주 네, 프로입니다. 네, 골프 선수 안선주 프로도 원래 어떻게 놀라고 했냐면 안선주 프로랑 그리고 선주 같이 골프 다른 프로 두 명이서 나와서 같이 대결하게 됐어. 네, 근데 갑자기 선주가 12월 25일 정도 쯤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빠 나 허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테니스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24살 김성원 코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선주 씨도 한번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상국 오빠의 지인이자 테니스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선주입니다. 네, 안선주 씨, 반갑습니다. 안선주 프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본에서 상금만 연속 세 번하고 두 번 하고 지금까지 누적 상금이 1조 4천억 정도 돼요. 1조 4천억 정도 돼요. 1조라뇨. 내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야, 1조가 아니고 그럼 테니스장 우리 여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서 그해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거를 연속은 아닌데 총 3번인가 있지 않나? 그건 또 4번 4번을 해가지고 5천억을 썼는데 그거 한 9천억인가? 남아 근데 진짜 대단한 프로예요. 오늘 좀 크게 걸려있어요. 그래요? 이쪽 팀이 이기면 네. 정원이가 테니스 레슨을 100만 원 재주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근데 나는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선생님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너도 좀 받아. 아니 또 선배의 발로도 다를 수는 있어. 안선저 프로한테 너 우리 팀 이기면 100만 원치 레슨을 받는 걸로 그게 됐어. 오케이. 근데 왜냐면 골프랑 테니스랑 레슨비가 다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 이게 너무 더 비싸다. 비싸 지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죽어라. 죽어라 걔. 그냥 20번치 레슨을 해줘. 원래 걸로. 골프는 1시간씩 가르쳐드리거든요. 아 그래? 그럼 여기는 10번 레슨 우리가 이기면 그 골프 레슨을 받을 수 있고 여기가 이기면 정은이한테 20번 받으면 돼요. 1시간씩 10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레슨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기면 난 여기 가서 레슨 받으면 되니까 내가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선출이거든요 여기가. 맞죠? 네. 예, 여기 대학교까지? 네, 대학교 1학년까지. 네. 어린 나이에 접었네요? 네.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 실력이 없어 접더라고. 왜 갑자기 날아갔는데? 왜 갑자기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토크가 약간. 아니,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자. 자. 끝을 한번! 파이팅! 야, 너 풋살이냐, 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풋살이. 괜찮아. 자, 레슨이 걸렸는데 세게 가야죠. 골프 레슨 가자. 세게 가야지. 아, 역시. 나 나간 줄 알았어, 나갔잖아. 나간 줄 알았어, 나간 줄 알았어.
괜찮아. 근데 진짜 간발의 차이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간발의 차이로 봐. 건드리게 줘야 돼. 너무 미안했어, 내가. 왜? 너무 미안했어. 아시아. 이게 잘 보던데. 하이. 오. 아. 아. 아, 나이스. 아, 멋있지 않니? 보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아이. 나 완전 쫄았잖아. 왜요? 왜? 못 받아서. 나 못 받아서 완전 쫄았잖아. 야, 우리 둘 싸움에 왜 끼어들어? 아니, 저한테 주시길래 저는. 아니, 우리 둘만의 싸움이 있단 말이야. 오빠! 그러니까 정훈이도 일부러 안 나와? 아니지, 오빠! 아니, 잠깐만. 오빠도 아까 전에 이렇게 쳤어. 아니, 우리 둘만의 싸움이 있다고. 무시하지 마. 아이고. 되게. 이게 나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아니 너무 보니까 보이는데 치고 싶어서 그게 더 악효과인 것 같아. 아이야. 오 잘했다. 잘했어. 아, 이건 내가 못 끊었어. 아, 나이스. 헤이. 잘했어.
백핸드 칠 수가 없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다시요. 야비. 플레이. 아니 들어갔잖아. 아 나갔지. 아니 들어갔다. 아 나도 나갔어. 아 들어가. 아니 양심적으로 해줘. 물리긴 했어요. 물리긴 했어요. 아니 근데 나 나온 걸로 봤는데? 물렸어. 아 진짜. 아, 여기 물렸어. 여기. 딱 들어갔어. 좋은 코치야. 좋은 코치야. 학생을 처음부터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 나 근데 서브 잘한다. 한다고 해도 되게. 나 특훈했어. 아? 뭐에 다른 거? 특훈했다고? 특훈. 제가 갖다 대. 제가 욕심이 많네. 자꾸 갖다 대게. 아이샤. 됐다. 두 번째 공도. 야 이거 좀 전에 거의 경기 풀샷으로 때린 거였지? 네? 좀 전에 어떤 거야? 거의 좀 전에 풀샷으로 때렸냐고. 풀샷으로 때렸냐고. 아니었어? 네. 아 이 사람 자존심 다하게 하네.
오빠 나가 있으면 안 돼. 오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오빠 없을 때 두 게임 땄는데 오빠 들어오니까 연속 몇 게임 줬어. 남편 없을 때 두 게임 잘했는데. 그러니까 오빠 나가면 안 돼? 와, 발 빠르네. 젊은이라서.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죄송해요. 나이스. 아, 나도 놀랬잖아. 잡아야 돼요? 오케이. 됐어. 자, 뭐죠? 역시 구멍을 알아보는 법이야. 엄마! 오케이. 잘했어. 엄마! 오케이. 잘했어. 미안해. 엄마를 찾아. 안면 넣어야 되는데 참. 멘탈 가셨어.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저렇게 커. 아, 매너가 땡기네.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알려줬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따라하네. 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다 꼬았어. 와, 나 뛰게 하려고. 왔다가 자신감 있게 쳐야 되죠. 알았어, 오빠. 그만 좀 말 좀 해. 아니, 나는 그냥 계속 얘기해. 아, 말 좀 그만해. 헐. 아, 씨, 이쪽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오래 걸리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약해요. 아이고. 아. 이거 봐. 씨. 씨. 됐어. 뭐 벌었어? 야, 근데 야, 뭘 이 불안하게 치냐 이거를? 뭐 이렇게 넓은데? 아니. 여기 치면 또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너무 넓었는데 너무 불안했어. 아, 나이스. 해볼게. 준비. 나이샷. 아, 잠시만, 이쪽 걸 못 따면 안 되는데. 아, 나이스. 아, 남 거 잘했어. 괜찮아. 오우씨. 아이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야, 죽어라 때리네. 와, 처음 커서 너무 아팠어. 오빠, 정은 씨가 나를 상대로 진심이든 우리 쌤도 오빠를 향해서 진심인 거야. 다행히 몸에 안 맞았어. 봤지, 반사신경. 아이고, 씨.
왔어. 자,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오케이. 아, 이기 위해서. 이기 위해서. 너무 무서웠어. 오케이. 됐어. 다시. 아, 리턴은 힘 빼고 쳐야 돼, 누나. 톡. 그, 톡 쳐야 돼, 쓸 때는. 아, 이건요, 이건요. 백은 내 예상이 없었어요. 백은 내 예상이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 와, 나다. 아, 나다. 나다. 딸이 올. 아, 처음 왔어. 이야. 와. 이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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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아. 아이. 코 하나, 코 하나. 아이,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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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근데 나 하나 더. 네, 하나 더. 제로 투. 나이스 오브, 나이스 오브. 나이스 오브, 나이스 오브. 아웃이었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 쓰리 포. 오케이 오케이. 와, 이번 것 같다. 와, 나이스, 나이스. 기회! 됐어. 그건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잘못, 잘못했어. 오이씨.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왜 이러냐? 했다 했나? 네, 초등학교 때. 아, 그러니까 이 감이 좀 있는 거지. 잠깐 했다가.
잘 못 껴는 건지. 너가 뛰기 힘들지. 근데 오늘 진짜 만약에 조금만 더 잘 뛸 수 있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계속 안 들려요. 아, 저 이거 치기 전에 진통제 먹고 쳤어요. 우리 선주가 애를 출산한 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좀 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괜히 나한테 이긴다고 까불어가지고 이게 성사된 거거든. 아니 근데 솔직히 선우 오빠랑 1대1로 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이 역시 선출들이 한 명씩 깨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그러면 이게 너희 코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1대1을 쳤어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선우. 야. 아유 그 당연한 걸 물어봐. 아 생각보다 어땠어요 정원이랑? 아. 제가 서브를 약하게 안 넣었거든요? 근데 되게 여유있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도 나 오늘 되게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되게 잘 쳐가지고 포인트 딴 거는 칭찬해줘. 기억이 어느 초반에 초반에 하나 있었어. 나 관리 잘 받았잖아. 자 일단 그러면 골프 레슨. 네. 어, 일단 10대 영권. 아, 그럼요. 정은이랑 나하고 같이 갈게요. 아, 그럼요. 네, 네. 한 분은, 네. 한 분은 저희 남편한테 받으시고, 한 분은 저에게 받으시고. 아, 예, 남편도 또 골프 필요 없네. 너무 호화됐어요. 근데 원래라면 남편이랑 둘이 나와라 했는데, 네. 남편은 골프만 잘하지. 쟤는 진짜 없어. 운동이 없어. 쟤도. 그래서 뒤에 있긴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아, 남편도 가르쳤죠? 네. 어때요, 저는 진짜? 운동 신경적으로 봤을 때. 테니스에 욕심이 아예 없어. 없어요? 아, 욕심이 아예 없어. 테니스 좋죠, 그래도 운동되고. 아, 저는 근데 사실 되게 골프를 되게 오래 치다 보니까 이게 테니스, 물론 오빠 덕에 다시 이렇게 접하게 됐지만 너무 되게 재밌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일단 멤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아무튼 이제 가세요, 이제. 이제 골프 이제 우리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갔습니다! 100만 원보다 더 받은 것 같은데요? 여기나 1000만 원 그러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칭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지금 거의 그 이 테니스로 치면 네. 그 여자 그 좀 잘하는 선수 세계 한 15위권 이런 애들한테 레슨 받는 거지. 우리 오늘 1000만 원 벌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잘했어, 만드는 너. 타이 계속 가서 미안해.